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040 군부대관아 중대를 시찰하신 데 이어 조선인민군 제720 군부대 직속중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20 군부대 직속중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720 군부대 직속 정찰중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동지, 현철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연회 제1부부장인 리용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성스러운 선군혁명 총진군길에서 날의 날마다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맞이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군인들의 훈련을 보셨습니다. 언제나 격전장에 선 심정으로 모든 시간을 이용하여 무적의 전투력을 다져온 중대 군인들은 훈련을 통하여 억세게 준비된 자기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훈련을 보시고 중대 전체 군인들이 당의 훈련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높은 전투 기술과 전투 능력을 소유한 폴폴나는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라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중대의 전투력을 1층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군인들이 봄철 식수 계절에 병룡군에와 주변에 새로 심은 갖가지 나무들을 보시고 이제 수십 년 후이면 이 나무들도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병사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은 숭고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을 지니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들이기에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치물을 보유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이어 조양실, 침실, 식당, 취사장, 세목장, 부업창고, 야외휴식장 등 중대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깊은 산중 초소에서 생활하는 전사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급식 조건과 문화생활은 물론 목욕 조직에 이르기까지 전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병사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군사복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김용길, 리용진, 최금철을 비롯한 병사들을 만나시어 따뜻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병사의 애국은 참된 복무에 있다는 자각을 안고 전투정치 훈련과 후방사업, 부대관리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총과 함께 보내는 병사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감높은 시절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 공연도 보아주셨습니다. 군인들은 시종 전투적 기백과 호소가 넘치고 숭고한 애국의 정서 속에 수종결성의 정신에 뜨겁게 굽이치는 공연을 통하여 최고 사령관과 전사들 사이에 혈연적 관계에 기초한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우리 군대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대 군인들이 혁명적인 노래와 시, 춤으로 열정의 피를 끓이며 선군혁명의 한계를 따라 과감히 전진하는 사상의 강자, 낙관의 투사들로 준비된 데려 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대 군인들이 조국보위 성전에서 모두가 영웅이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 보청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크나큰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신 오보이 장군님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중대의 전체 군인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목숨 바쳐 사수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었습니다.